예,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예,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도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긴급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단톡방을 봐도 아직 이러한 소식이 많이 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도 선관위에서는 내년도에 총선을 수개표로 검토를 한다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군데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지금 그동안 뭐 국민의힘에서 제 근자에 수개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도 지금 선관위에서 내년 총선서 수개표를 검토를 한다라는 그 기사는 오늘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일보와 연합뉴스 또 지방 뉴스 그리고 네이트 등에서 지금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일보의 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선관위 내년 총선서 수개표 절차 추가 검토라는 제목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도입 시에는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소송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 개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 개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와 개수 사이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투표지에 대한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수개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결과 발표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용지에 현재 사용 중인 QR코드를 막대 모양 바코드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가깝게 맞추려는 조치다.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는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사전 투표 시 제시하는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도 보관,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 적용, 자녀 투표 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하면 개표 참관인 입회 하에만 개봉할 수 있게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때까지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지금 일단은 수개표 절차를 추가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검토를 한다라는 게 눈에 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막대 모양 바코드로 대체 원래 규정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도 이제 같은 맥락에 아마 선관위의 발표를 다루고 있을 텐데 여기는 간략하게 다루고 있네요. 예. 타이틀은 같은데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실상 수개표를 하겠다는 취지다. 예,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트에서는 타이틀은 같고 내용도 먼저 소개한 내용 등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우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관위의 움직임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많은 그 우려와 원성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때에 윤석열 정부가 내심 어떤 비장의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혹시 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이와 아울러서 완전히 투명성 있는 그러한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 우리 부정선거 규명과 또 척결을 촉구하는 그런 여러 단체에서 여러 해 동안 그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 이제 그나마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수고에 노고에 또 박수를 보내면서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또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여러 국민들은 그러한 그 단체에 또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입니다.